안녕하세요. 소다맘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햇님과 눈맞춤 하는 다육이를 보고 싶었는데요. 이렇게 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햇님과 눈맞춤 하는 우리 다육이들은 볼 수가 없을 듯 합니다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는데요.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. 이거는 사각꽃 화제이고요. 여기는 박하장. 박하장 꽃 굉장히 예쁘거든요. 이거 작년에 심어온 아이인데 이렇게 오다가 또 여기 또요 아이는 잘라져가지고 이거는 요거 모체고 요거는 이제 그 자구인데요. 요거는 아직 꽃대를 안 물었어요. 근데 엄마 나무는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어서 요거 진짜 예쁘게 꽃 피는 걸 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낙동 기러기 염자꽃이 완전히 만개를 했습니다. 이렇게 활짝 피어졌어요. 이 아이가 이렇게 얼어서 왔는데 얼려진 입장들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. 말라서 다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생기를 찾아서 이렇게 새 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 새 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 같고요. 이렇게 예쁜 염자꽃을 봤으니까 올해는 저희 집에 복이 굴러 들어오겠죠. 부자가 된다는 돈나무 염자 요아이는 낙동 기러기, 기러기 낙동? 자지간 이름을 그렇게 하고 있는 염자랍니다. 그래서 이 잎이 하나하나 돈을 닮았다고 해서 돈나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귀한 나무인데요. 요걸 또 꽃을 봤으니 저희 집에 꽃대를 물고 온요 나무로 인해서 저희 집이 이제 부자가 되겠죠? 요거는 카랑코에 러브 카랑코에입니다. 요 아이도 다육이처럼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꽃은 계속 올라와주고 한번 핀 꽃은 이렇게 지지 않고 이렇게 오래도록 꽃을 보여주는 요거의 매력인 듯합니다. 그리고 이거 긴기야난, 긴기야난이에요. 얘는 작년에 꽃을 물고 있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가 이거를 그거 뭐지? 잘못 심어가지고 이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난사랑 K님인가? 그님 영상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게 뭐지? 수초? 요거에다가 이렇게 심으니까 이 긴기야난이 이렇게 밥이 많아졌어요. 밥도 많아졌고. 근데 꽃대는 안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여기 하나. 이 꽃대가 여기 하나 올라왔고, 여기도 지금 꽃눈이 하나 꽃줄기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집들 보면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. 저희 집은 아직 꽃 구경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. 이렇게 꽃을 기다리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은데요. 요거 워터메리도 지난번에 제가 꽃이 아직 안 핀다 그랬더니 이렇게 꽃대를 또 물고 제가 꽃 피워 드릴게요. 이렇게 저에게 하는 듯이 이렇게 꽃을 물고 있습니다. 저희 집에는 꽃이 잘안 펴서 제가 많이 꽃을 기다리는데 다른 님들 저 남쪽에는 보면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니까 제가 막 부러워했거든요. 그랬더니 어디 라디칸스도 제가 꽃 보여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. 꽃은 다 누구나가 좋아하죠. 근데 환영받지 못하는 꽃도 있더라고요. 어이가 없으시죠? 무슨 꽃을 환영받지 못하는 꽃이 있디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요렇게 요거는 사각꽃 화제인데 어때요? 그냥 꽃이 없는 요 꽃을 물고 있지 않는 요거 화제랑 꽃을 물고 있는 화제랑 어때요? 뭐가 더 예쁘세요? 이렇게 꽃을 물지 않으면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꽃을 물게 되면 이렇게 꽃줄기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의 원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별로 환영받지 못한답니다. 근데 저는 그냥 놔뒀어요. 그리고 이런 창 아이들은 특히 꽃을 물고 있으면 이거 반가워하지 않아요. 꽃줄기 올라오는 거를 원치 않고 꽃이 아니고 자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죠. 모든 분들이. 근데 이 창에 이렇게 꽃줄기가 올라오면
얼굴이 망가져요. 아까 사각고도 화제처럼 예쁜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창에 피는 꽃들은 반가워하지 않는답니다.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는 꽃이에요. 창에 이렇게 꽃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꽃이랍니다.